오늘은 허리 통증 완화와 복부 팽만감, 그리고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되는 자세, 캣 스트레치, 고양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팔꿈치는 옆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골반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지금은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천천히 말아서 하나하나 척추를 분절하면서 등을 둥글게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꼬리뼈 천장, 고개를 들어서 시선 천장을 바라보고 복부를 바닥으로 내려줘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둥글게 말아서 등을 더 늘려주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고개 먼저 들어서 천천히 끌어올려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둥글게 둥글게 말아서 척추 하나하나 더 늘려줄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고개를 먼저 들어서 귀엽게 멀리 유지하며 꼬리뼈 천장 이때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꼬리뼈부터 말아서 등을 둥글게 말 때 손바닥으로는 바닥을 더 밀어서 몸통을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먼저 들어서 다시 말고 천천히 돌아와 그대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Thank you.